아, 사장님.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다른 거, 좀 뭔가 으스스한 거 같은데. 아, 역시 촉이 너무 좋은 우리 동사장님.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오늘은 말이죠. 가요계를 좋아. 신비스러운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좋아. 여섯 명의 매혹적인 게 아니에요. 으스스. 얘한테 컨셉 주지 마. 얘 너무 열심히 하잖아. 오늘 마녀들에게 홀리지 않기로 기합을 넣고 시작해야 돼요. 동당 퀘스트! 동당 퀘스트! 오늘 저희가 만날 분들은 말이죠. 얼마 전에 성황리에 활동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제 열렬한 앵콜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셨지 뭐예요? 사장지가 아무한테나 초대장을 보내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다방면에서 수준급 실력을 지닌 완벽한 밸런스 돌입니다. 4세대 복병 걸그룹이에요. 바로 퍼펙트키즈! 어서오세요! 있는데요. 뭔데? 우리 퍼키들이 녹화 기준으로 설마. 이틀 후에 데뷔 2주년을 맞이합니다. 야, 2주년. 데뷔 때부터 실력이 저세상이어서 신인 아이돌이 아니라 신인 아이돌이라고 극찬을 받았다고 해요. 모든 멤버가 뛰어난 보컬,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건 당연하고요. 네.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 심지어 안무 창작에 참여할 정도로 음악성 역시 장난이 아니라는 평입니다. 야. 이번 앨범에도 작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사 말고 뭐 새롭게 또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예전부터 자주 얘기했었는데 밴드 같은 것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원래 악기를 또 할 줄 알아요? 저희가 연습생 때 다양한 평가를 했었는데 각자 해보고 싶었던 악기에 그때 처음 도전을 해봤었는데 근데 진짜 밴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잘 어울려요, 이미지랑. 감사합니다. 우리 퍼플키스가 이번에 7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최근까지 댄스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퍼플키스의 주잇주스 뮤지컬! 또 뭐 하려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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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된다! 퍼펙트키스 무대를 본 제 점수는요? 네, 몇 점이죠? 95점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건 줄 거면 좀 100점 주시지, 왜 95점? 왜? 95점이라고요. 왜? 왜지? 퍼키 무대에 5점이란 없어서 5점 간점이에요! 5점 간점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면 어떡해! 어떡해! 잘 편집해야지. 자! 국내 활동이 끝나자마자 3월에 일본에서도 정식 데뷔를 했거든요. 소소! 소소 됐으네!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뭔지 좀 궁금해요. 있나요? 막내 스트레스? 있어요? 막내? 아, 언니들 때문에. 말해봐요, 말해봐요. 아, 장난이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듣자.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은요, 아이돌리그 오락실에서 다 함께 신나게 놀아봅시다. 그렇다면 바로 아이돌리그 오락실의 대표 게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최고 최고의 코인 나와라 99초 릴레이 미션. 99초 릴레이 미션은 말이죠. 잠깐. 뭐야.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팡팡 게임즈 인턴 영업 사원 판돌입니다. 이 아이돌리그 오락실에는 왜 오신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돌리그 오락실이 요즘 썩 핫하다고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특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할 게임이 좀 준비가 됐어요? 어컬스 물론입니다. 팡팡 게임즈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퍼플키스. 운동 잘하세요, 여러분? 다 잘할 것 같은데? 네, 네 잘해요. 고은 언니가 네? 작년 아이돌 육상대회에 나가서 네? 개주로 동메달을 따왔어요. 저 메달 땄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야구를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장지가 전력을 다해 서포트를 할 테니 우리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퍼피우! 퍼피우! 예! 다 같이 도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퍼플키스! 준비 시작했습니다. 자, 두 분 풍선을 불고요. 자, 자 풍선을 못 부는데요. 자, 풍선을 불어야 돼요. 자, 날려요. 날려요. 실패. 다시. 자, 다시. 오, 그래 잘 분다, 잘 분다. 그렇지. 아, 실패. 우리 좀 신을 써도 되겠다. 실패. 실패! 끝나겠는데? 아, 그렇지! 맞아. 실패! 아, 왜 이래! 실패! 이게 난관이야! 자, 여러분이 계속 실패하는 동안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아니, 넣어요, 넣어. 넣어요, 넣어요. 본인도 뒤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자, 실패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동선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판돌이가 개인 길 보여주면 풍선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릴게요. 오케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저희 판돌이 잘합니다. 판돌이 혹시 개인 길 있어요? 네, 없어도 있습니다. 어, 예, 없어도 있습니다. 어, 조심! 오케이. 자, 어떤 개인 길인가요? 타고났다. 판돌이 개인기를 봐서 저희가 풍선 하나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감사합니다.
화이팅! 풍선 따위! 지마!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다 같이 도전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준비, 시! 오, 잘한다, 잘한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이건 되겠다, 아, 이건 되겠다. 됐을 것 같아. 아, 내가 질려 그랬는데 안 돼. 중간에서 학교 체를 쳐도 인정. 어,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였어, 방금 전에? 자, 여기만 통과하면 돼요, 여기만. 야, 이게 어렵네. 차차차차. 야, 이게 어렵네. 차차차차. 야, 이게 어렵네. 타고 갑니다. 타고 자 도와줘 도와줘. 타고 갑니다. 자 5, 4, 3, 2, 1 통과. 자 갑니다. 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화이팅. 나 오. 자 세 개만 먹으면 돼요. 세 개. 자. 아이고, 코로 먹어요. 두개더 먹어야 돼, 두개더 먹어야 돼. 똑같은 거또 먹어도 인정. 아, 인정, 인정. 자, 그냥 먹어요, 먹어요.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 인정, 인정, 인정. 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자, 다리 찢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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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인정. 자, 카메라. 우리 퍼플키스. 아, 시간 너무 쓸 것 같아요. 1분 51초로 실패! 어떤 게 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돌리는 걸 멈추고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먹으면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네. 바람을 제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둘, 셋! 도전! 준비! 시작됐습니다. 자, 복병 풍선만 잘 지나갔다면 이분들이 30초 때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만이라도! 자,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실패! 할 수 있어, 유키야. 유키짱! 유키 얼굴 빨개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성공.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그렇지. 오, 바로, 오케이. 바로. 그렇지. 오, 바로, 오케이. 바로. 성공. 오, 오케이. 뭐야, 자, 자, 다리 찢어, 다리 찢어. 뭐야, 뭐야. 자, 어디로? 네. 성공. 자, 뭐야, 자, 뭐야. 자, 카메라 전진해 왔어. 퍼플키스는 성공을 했을지 초시간 바로바로 52초로 성공! 자,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지 뭐지? 소비자 만족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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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중요한데요. 그렇지. 우리 퍼키들 팡팡게임즈 판돌이 씨의 게임 어땠나요? 만족하셨나요? 냉정한 평가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재미는 있긴 했는데 어려운 건 투성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고. 네. 맞아. 안 됩니다. 우리 퍼키가 자랑하고 있는 춤 있죠?
손가락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불꽃처럼 타올라 오, 잘한다. 야, 어필 최대한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It's only for you. 전 세계 유일무이 아이돌 전용 매점, 아이돌리그 오락실 동당 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퍼플키스한테 유일하게 실망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요? 이분들이 글쎄 소식걸 그룹이래요. 네? 멤버 전원이 다 합쳐도 치킨 두 마리를 못 먹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네. 저희가 한창 이제 활동할 때는 네. 막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 저렇게 먹었던 날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가지고 쟤들은 두 개를 다 못 먹는 애들이다라는. 아,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요즘은 치킨 몇 마리 시켜요? 다 같이 시키면? 세 마리. 치킨 두 마리에 피자 한두 판 정도. 그럼 딱 괜찮죠 뭐. 이제. 그 정도 괜찮은 건가? 자, 그럼 바로 간식 사냥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 한 분씩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나오시죠. 아, 우리 맞네! 예. 자, 골라주시죠.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아, 너 먹고 싶은 거 해. 그러면 저희는 불고기 피자! 오케이. 불고기 피자! 불고기 스틱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와. 돌려주세요. 아, 나 이거 너무 나 머리 안 좋은 거. 자! 아, 이것도 어려운데. 굳이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모자 사이에 신발을 두면? 어? 5초 드리겠습니다. 어? 모자 사이에 신발? 모자 사이에 신발. 냄새가 뱉다. 그치, 냄새가 나겠지? 정답은? 모신모.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아, 뭐지? 혹시 정답 아세요? 자, 모자 캡. 유키가 맞춤법이라니. 외국인인데. 아니 언니 잘할 수 유키야, 있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과연 정답을 맞히다 대 정답을 맞추다. 이거 정답을 맞추다 아닌가? 2번. 2번 땡. 어? 에? 에? 1번 맞히다. 맞히는 거예요? 정답을 맞히다! 네. 맞히다요? 맞히다. 잘했어, 그래서. 어려운데? 이거 헷갈려요. 이거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아, 우와! 어떻게? 우리 뭐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뭐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먹자, 배고프다. 자, 채인 씨입니다.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멤버들이 스파게티 많이 먹고 싶어요. 와, 소리 좋다. 신조어. 신조어 퀴즈!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요. 할 수 있잖아. 도와줄게요. 우기체의 뜻은? 우기체? 처음 들어봐. 우주 최강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귀여운 게 최고야? 우주 최강 귀여운 채영이.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주 최강 귀여운 생명체? 우주에서 제일 귀여운 생명체? 정답! 정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이는 우기체죠. 근데 채인이도 맞네. 그렇죠. 저는 스파게티 갔으니까 신라면 가 있습니다. 신라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멈춰. 아, 나 신조어 모르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쪼나의 뜻은? 쪼나? 아! 쪼나? 하나,
둘, 셋. 전화치. 전화! 저는 미니 꿀약과 아~ 역시 걸그룹들은 약과를 좋아해. 난센. 나 못했는데? 난센스 많다. 우리 약한데 넌센스해. 사장님이가 좋아하는 넌센스. 직접 만든 총은? 직접 만든 총? 직접 만든 총. 좀 건 무슨 건이겠지? 셀프메이드 건. 어! 어! 천수건, 천수건, 천수건. 자, 정답! 정답은? 선수건. 예! 정답! 예! 나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냥 선수 만들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다 맞춰. 선수건, 선수건, 선수건. 뭐가 있으면 좋으려나? 아니면 아까 피자 다시 듣고 오자. 아, 피자. 불고기 피자.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발. 아, 기초상식. 아, 기초상식? 기초상식 저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애국가 4절의 시작으로 옳은 것은? 아, 뭐지? 이거 3번인가? 자, 하나, 둘, 셋! 아, 3번! 3번! 자, 일로 오세요. 정답입니다! 유키씨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자, 코인을 가져오시면 재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남겨놨어요. 어? 네, 저 코인 주세요. 코인 가져가세요. 재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 되시고요. 하나의 콩콩이요. 야, 제일 큰 걸로 골랐네요. 예. 아, 자, 속담! 속담 가겠습니다. 나 어떡해, 나 잘 못해. 잘하잖아, 잘하잖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저희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그 앞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문제 주세요. 아, 소남대구 컵술기. 감사합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웃고 하나 더 해서 아니요. 할래요? 아니요. 역시 똑똑한 아니요. 친구야. 먹을 게 많아. 맞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어, 이제 뭐 좀 마실 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마실 거 되게 예, 예. 밑에 제로 콜라예요. 어, 제로 콜라요? 괜찮아요? 네. 자. 들려주세요. 네. 넌센스. 넌센스! 넌센스 가겠습니다. 아, 할 수 있어. 선아.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미국에서 USB. 뭐야? 와. 아니, 뭐 이렇게 다 맞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유출된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고 싶은 문제 낼 테니 여러분들 다 같이 맞추는 거 어때요? 네! 대신 맞추면 저희가 여기서 두 개 골라드릴게요. 대신 틀리면 여러분 거 중에 하나 주세요. 아, 그러면 요 안에서 하나 이렇게 끊어서 들어야 돼. 어디서 갑자기야.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일단 두 개 고르세요. 두 개? 참치마요. 어, 참치마요 맛있겠다. 참치마요. 참치마요랑. 어, 저 컵밥 같은 것도 맛있겠다. 요거. 네. 와, 오케이. 야, 이제 밥을. 면, 밥, 과자 다 챙겨. 들어가세요. 자리로 가세요. 과자 다 챙겨.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 우리가 내고 싶은 거 낼 거예요. 아, 너무 어려운 거 내시면 어떡하지? 난센스 뭘까? 기초상식 하자. 어, 고심하고 계셔. 아, 어떻게 떨려. 아, 어려운 거. 간단히 고생하고 계셔. 짧은 거. 다른 거. 어려운 거 내실 것 같아. 일단 못 가져가게 먹고 있을까? 뭘 내실까? 어, 어렵다, 어렵다. 해보자, 해보자. 이걸로 해볼까? 자, 문제 드립니다. 네. 문제는 기초 상식 되겠습니다. 아, 기초 상식. 오케이. 문제 주세요. 그리스 신화 속 태양의 신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아폴로. 3, 아폴로. 2. 정답! 자, 정답. 하나, 둘, 셋. 아폴론! 아폴론! 정답.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문제가 유출된 거 아니야? 먹을 거 많다. 먹을 거 많다. 나 안 할래. 오늘 안 될 거 같아. 오늘 문 닫아요. 문 닫아. 문 닫아요. 자, 퍼플 키스 여러분.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 아니 여러분들은 비글돌이라 그러면 여섯 분이 다 파워 2예요? 사실 2는 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 우리가 2 맞춰보자. 어 맞춰주세요. 2 맞춰보자. 쉽지 않을 텐데. 수환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더가 찾기 힘들다. 2대 어? 맞아요? 놀랍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어머 누가 2예요 그러면? 채인이? 네. 어 채인이랑 고은이. 오! 나머지는 진짜. 아이예요? 네. 진짜로? 근데 아이들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 이 같대요. 제가 듣기로는 뭐 MBTI뿐만 아니라 뭐 퍼플키스 멤버들이 심리 테스트,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퍼키분들이 각종 테스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저희가 톡방에 서로 문자를 안 보다가도 갑자기 누군가 야 이거 해봐 재밌다 하면서 심리 테스트 보내주면 갑자기 다 몰라. 그러면 혹시 제가 준비한 심리 테스트도 이미 해본 건 아니겠죠? 잠깐만 이거 이미 해봤으면 어떡해? 해봤을 수도 있어요. 아, 어떡해. 그럼 먹으면서 한번 해보죠. 네, 해보죠. 해보죠. 네. 저희가 특별히 재밌는 걸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각기 다른 헤어스타일의 여성이 6명 뒤돌아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이 스타일에 도전해보고 싶다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는지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하고 싶은 스타일을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1번이 두 분, 2번이 한 분, 4번이 두 분, 5번이 한 분 되겠습니다. 어, 3번은 아무도 없네요. 3번 없고, 우리 다영 씨 혹시? 아, 저 같은 게 저는 3번. 3번? 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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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그 옷이 마음에 드네.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래요? 1번이 딱 동사장님 스타일이야. 이 심리 테스트는 말이죠. 헤어스타일로 알아보는 나의 성향 테스트였습니다. 우와. 성격도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해. 오케이. 자, 1번. 1번 누구죠? 선택한 사람. 1번. 1번. 고은이, 채인이. 당신은 발랄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탁월한 자유로운 사고자이기도 하죠. 이 둘이서 딱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오, 신기하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어디를 가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한다는데요. 어떻게 고은 씨, 채인 씨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멤버분들이 봤을 때 완전 맞아요. 딱 이 두 명이 그런 자유. 개인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좀 분위기 메이커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오, 확실히 맞네. 그렇네요. 신기하다. 자, 2번은 누가 골랐죠? 저요. 네, 유키, 당신은? 포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 간혹 예기치 않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고단할 때 따뜻한 위로도 해줄 줄 알아. 이 친구들 반응 좋네. 좋네. 아, 진짜 맞아. 이거 맞아요? 대박. 아니, 유키 씨. 네. 본인이 좀 멤버들이 힘들거나 할 때 좀 보듬어주는 편이에요? 말로보다 약간 계속 같이 있어주는, 옆에 있어주는 편. 아, 그래요? 그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본인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해서. 감동인데.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자, 3번은 아무도 없었죠? 3번 다영이었어요. 아, 3번 다영이. 다영이었어요. 다영이 거 뭐냐면요, 싹싹한 성격이 매력적이다. 진짜 맞는 거 같아. 당찾고 애교가 많은 타입. 나 좀 소름 돋아. 소름 돋아요.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우리 도시 씨 혼자 골랐나요? 도시요. 미래. 도시래. 당신은 어떤 사건이 생겨도 큰 반응을 보이거나 같이 호들갑 떨면서 놀라지 않는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맞아. 비슷해. 잘 안 놀래요? 네, 저는 음악 방송 엔딩 때
폭죽. 이렇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서 있으면 항상 폭죽에 멤버들이 다 아! 이러고 나.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아, 언니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러지? 신기하네. 또 혹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옷 또는 헤어 스타일은 수수함을 추구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 완전 깔끔한 거 좋아하고 약간 오버스럽다 하면 그때 약간 기분이 다운돼. 아, 진짜? 오히려. 5번! 반 묶은 머리를 선택한 수환 씨는요, 섬세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초기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맞죠? 그니까. 상황 판단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민 상담을 잘해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촉촉한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도 눈치는 빠른 것 같아요. 아, 눈치. 아, 눈치가 빠르구나. 남들에게 뭐 좀 이렇게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도 많이 말하지만. 최근에. 6번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자를 눌러쓴 머리를 선택한 이분은요, 털털한 사람이라고 해요.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쿨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는데 여기는 없네요. 네. 굳이 좀 쿨한 사람을 찾자면 누구예요? 6명 중에 제일 털털한? 쿨한 사람. 쿨한 거 체인이? 체인이. 지금 되게 털털한 것 같아. 되게 털털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계속 먹고 있어. 이 가운데 피자랑 사각이 스파게티를 주고 번갈아가면서 그냥 다 털털하게 먹고. 양쪽 밥까지 다 먹으면. 자, 퍼플키스 분들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해온 심태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아이돌리그 오락실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댄스 타임. 즐기러 가보실까요? 예! Yeah! Yeah! 자, 이번 코너는 말이죠. 퍼키먼스. 일명 퍼플키스의 퍼포먼스만을 위한 완벽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우리 퍼키들이 화제가 됐던 게 하나가 있었죠. 뭐죠? 바로 수많은 국내외 해외 팬들 그리고 아이돌 동료들까지 스윗 유스 댄스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챌린지 영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진짜 매력의 끝은 어디냐고요, 대체? 그럼 그 매력을 빨리 보기 위해 지금부터 재밌는 게임을 하나 시작하지.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다. 이것은 눈치 게임인가 댄스 게임인가. 눈치 있는 자만이 퇴근한다. 눈치 댄스. 네. 게임에 벌칙이 없으면 너무 섭섭하죠. 당연히 눈치 댄스. 벌칙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치 못 챙겨서 남겨진 한 명! 최후의 멤버에게는 최고의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벌칙?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것이 나 홀로 야근 벌칙입니다. 너무 싫어. 어마어마한 아이돌리그 오락실에 홀로 앉아서 140점 오고지 아이돌리그 오늘 출연한 소감을 7킬로 쓰고 가시면 됩니다. 자, 평소에 눈치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멤버 있나요? 눈치도 눈치인데 유키가 평소에 이어폰을 너무 크게 들어서 뭔 상황이 일어나는지 눈치를 못해요. 맞아요. 다들 가고 나서 왜 나 두고 갔어? 유키 씨. 맞아요. 가야죠. 유키 씨, 네. 눈치 좀 챙겨. 자, 과연 이곳에서도 유키 씨가 마지막까지 남을지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Let's go! 시작! 냅다 누워! 가자! 갑자기 누워버리네. 하나 둘 셋
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미션은 과연 무엇일지. 그렇지, 미션! 잠버릇 시간 잠수하자! 잠버릇이 둘 중에 누가 더 심한지 좀 궁금해요. 아, 사실 이게 데뷔 초부터 제가 정해진 이미지였어요. 잠버릇이 안 좋은 게 컨텐츠들을 찍으면서 폭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크게 과장돼서 제가 잠버릇이 안 좋다고 이렇게 그러면 나와서. 그 과장된 게 어떤 잠버릇이었어요? 이제 코 골고 이 갈고 어? 네? 이제 코 골고 이 갈고 어? 네? 이제 얘기하세요. 그런 거 아니다. 솔직히 피곤할 때 조금 합니다. 어. 근데 막 이 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자, 좋습니다. 벌칙 뽑아주세요. 오, 정말. 어떻게 뭘까? 벌칙 안경 착용하고 한 번 더 도전하니. 오케이. 오, 둘 다네. 둘 다 똑같습니다. 이거 봐요, 저랑 벌칙하고 싶었나 봐. 역시. 둘 다 잘 어울리는 거였네. 힙하다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두 분 다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자, 다시 재도전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잘 안 보여. 자, 눈치 미션 갑니다. 과연 여동생이 있다 맞게 여동생이 있다 맞게 여동생 있어요. 아니, 언니가 빠졌어. 아니, 언니가 빠졌어. 어? 여동생 없는 거 아니겠죠? 자,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따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따 확인할게요. 여기서 언니가 없는 거 아니야? 일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들어오세요. 자, 여기 있어. 아, 어디가 어디가 있어. 일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자, 겁쟁이 빠졌어. 자, 겁쟁이 빠졌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야, 실이 나오겠다. 아, 떨려. 아, 너무 떨려. 눈치 미션!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자, 1에 빠졌어요. 유키 뭐라고 하는 거야? 태양을! 칠 사람이 없어서. 네. 눈치 체크! 자, 눈치 미션! 카리스마! 오케이! 카리스마! 오케이! 눈치 챙겨야 돼. 자, 두 명 남았습니다. 자, 과연 누가 빠질지. 깜찍 쓰기 싫은데. 아, 깜찍 아니야. 뭐더라? 자, 둘 다 빠지면 벌칙이에요. 자, 둘 중에 한 명만 빠져야 됩니다. 얘는 간다! 얘는 간다! 자, 엔드 터져! 결국엔 저희 예상이 맞았습니다. 유키가 남네요. 유키가 눈치 댄스에서 꼴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한 명 한 명 검증을 해야 될 텐데 1회 에너자이저입니다. 네. 네, 힘 넘치는 뭐 댄스를 보여주실 건가요? 뭘 보여주실 건가요? 오, 소이주스를 정말 그 활력이 오, 활력이. 네. 오, 좋다, 좋다, 좋다. 조금씩 드리핑 드리핑 본능을 따라 따라. 유리 씨가 춤을 잘 추네요. 잘 추네. 되게 좋네요. 자, 우리 도지 씨 카리스마에 네. 뛰쳐나왔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표정 한번 봐야죠. 봐야죠. 3, 2, 1, 카리스마. 아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야? 저 사람이 아이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 씨 잠시만요. 저희 사장님 레이더망에 의하면요, 아까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동생이 있다 빠지게. 오늘 언니가 빠졌어. 여동생 없는 거 아니겠죠? 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여동생이 저에겐 다섯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렇네. 아, 우리가 다섯 여동생이라고 정신 알았네. 그치. 불러주세요. 눈치 댄스 성공. 예!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의 최후 남는 한 번은요, 바로 유키.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지?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네.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걔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많이 웃었지 뭐예요. 이 사람이 아이예요. 아, 믿을 수 없어요. 극 아이. 아, 동사장님, 동사장님. 저도요, 저도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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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도 지가 난 것 같아요, 얼굴에. 여러분에게. 이런. 아, 우리가 퍼플키스 때문에 웃음으로 좀 치유받고 가는 것 같아요. 바꾸나 네. 중에도 사장지의 앵콜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사장지는요, 언제나 퍼플키스의 새로운 앨범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 눈치왕 유키 씨만 빼고 저희는 빠른 퇴근 해볼까 합니다. 아이돌 리그 오락실은 더 재밌는 게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 다음 주에도 아이돌 리그 오락실에 놀러오세요. 안녕. 오늘 퍼플키스가 아이돌 리그에 돌아왔다. 사장님 주님이 반겨주셔서 정말 기뻤고요. 엄청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게임을 진짜 못하는데 오늘 유난히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해. 근데 풍선 부는 거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못했지만 몇 번 해보니까 잘할 수 있었다. 다음에도 아이돌 리그 또 불러주세요. 사랑해요.